왼쪽 카메라부터 시선 부탁드립니다. 네, 우측 쪽도 시선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아이유 씨 다시 이따 오시고요. 김종수 씨 모시고 단독 촬영. 네, 안녕하세요. 드림에서 소민 PD 이소민 역을 맡았던 아이유입니다. 오늘 이렇게 객석을 가득 메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유 씨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사연 없는 캐릭터를 한번 맡아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열정리스 소민 캐릭터를 이제 소화하시면서 참고했던 레퍼런스 캐릭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크게 참고한 레퍼런스는 없었고요. 가장 제가 참고를 많이 한 뭔가 캐릭터가 있다면 이병헌 감독님께서 워낙에 저뿐만 아니고 모든 배우 그 캐릭터들의 대사 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꼼꼼하게 세심하게 좀 코치를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요. 저는 좀 감독님께서 이렇게 좀 원하시는 딱 그 소민이에 가까워지려고 감독님의 말투를 오히려 제일 많이 참고했던 것 같습니다. 저 박서준 배우님과 아이유 배우님, 이병헌 감독님과 작품 처음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 작품에도 좀 말맛이 살아있어서 재밌었는데 그 말맛을 살리는 데 있어서 좀 힘든 부분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한 2.5배 정도의 빠른 좀 스피드를 요구하셔가지고 저도 현장에서 감독님의 그런 목소리로 소민이의 대사가 이 정도 템포였으면 좋겠다, 이 정도 빠르기였으면 좋겠다를 들으면서 아 근데 감독님께서 그 하시는 그 소민이의 그 대사가 또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감독님의 말투를 좀 캐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감독님 디렉팅이 조금 아주 좀 세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웃는데 아주 미친 사람처럼 웃는데 입만 웃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좀 세세한 디렉팅이 있어서 저도 현장에서 많이 좀 의지를 하고 많이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그 예전 스물셋이라는 노래가 좀 떠올랐어요. 아이유 씨가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그 당시의 어떤 고민들이 담겼던 노래였는데 이 열정리스라는 캐릭터가 본인의 모습이 얼마나 투영이 됐는지 좀 궁금하고요. 저는 제가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하면서 한 번도 좀 시도해본 적 없는 캐릭터라는 부분에서 소민이가 많이 이끌렸었던 건데 저랑 글쎄요 닮은 듯 안 닮은 듯 아주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저도 어떤 사회를 일찍 이제 데뷔를 좀 일찍 하면서 사회생활도 일찍 겪었고 열정이 없어지는 그 순간을 소강 상태가 되는 그 순간을 경험해 본 성인으로서 아예 저한테 없는 모습이진 않았던 것 같고 조금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독님의 어떤 말투나 감독님의 그런 디렉션에서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네, 오늘 많이 와주시고 또 좋은 질문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관객분들께 봄처럼 다가가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